지금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사람들이 쭈삣쭈삣거리는 이유는 뭡니까? 불확실성이죠. 불확실성. 네. 네. 시장도 그렇고 정책하고 시장이 지금 움직여주는 방향하고 좀 상반된 네.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 내용들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그 정책하고 정치인들이라고 할까요? 네. 심지어 네. 금리를 결정하는 미 파월 의장도 앞에서 하는 얘기 뒤에서 펼쳐지는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금리 변동 시나리오는 어떻게 예측하세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1월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금리는 3.5%에서 시장 금리 이제 시디 금리죠. 네, 금통위는 얼마 전에 동결했고. 네, 네. 그거는 이미 1월부터 사실 3.5 정도가 우리나라는 그 맥시멈이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었고요. 우리나라 금리 같은 경우는 저는 7월, 8월쯤부터 인하를 시작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올 연말까지 3% 조금 더 내려간다고 하면 2.75% 정도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워낙 우리나라 지금 경기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네. 그 경기 상황뿐만 아니고 지금 PF 시장이죠. 이런 상황까지도 안 좋기 때문에 금리가 지금 3.5% 이상에서 버티기가 경제 상황이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미국은 저는 한 4.5% 정도 보고 있습니다. 연준은 또 조금 올린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5.25까지는 5월 달에 올릴 겁니다. 네. 그래놓고 하반기에는 저는 4.5%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우리나라 금리는 3%에서 2.75%, 네. 미국 금리는 한 4.5% 정도 네.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변수는 그럼 정책으로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금리로 보시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리나 정책 변수는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거의 없다고 보고 심리인가요? 이제부터는 이제 심리전하고 네. 가격입니다. 네. 네. 심리전이고 그 저희들 같은 경우는 투자자들 분들한테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1월 달에 어느 정도 그 무릎 이하는 봤다. 보였기 때문에 이제는 투자자들의 영역으로 보면 투자를 그 해도 네. 되는 시점이다라고 표현을 드리고 실거주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죠. 주택시장에서는. 투자자 얘기하시는 거면 그러면 한 1주택은 나한테 있는데 그렇죠. 요즘에 2주택 규제가 조금 풀렸으니까 주택 하나 더 살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얘기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주택은 있고 여유자금이 있으신 분들이죠.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심지어 뭐 분양권 전매도 해제됐고 일가구 2주택에 대한 중과세 부분도 해제돼 있고 그다음에 일시적인 일가구 2주택도 3년 이상 보유로 완화해줬고 네. 모든 정책들이 대부분 무장해제됐다고 표현하죠. 네. 네. 대출 규제까지 풀어줬으니까.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집을 사라는 시그널로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이제 조금 이따 좀 더 깊이 얘기를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취득세 부분이 그 8% 뭐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맞습니다. 취득세 중과세 부분도 2주택까지는 아직 법이 통과가 안 됐습니다. 네. 법 통과하면 다시 돌려준다는 거예요? 네. 돌려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죠. 왜냐하면 1월 달에 그 국회에서 통과되면 그 소급해서 적용해 주겠다라고 네. 이미 말은 했는데 아직 통과가 안 돼서 국회 논의를 안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데 통과되지 않겠습니까? 국회가 하도 이런 건 논의를 안 하고 딴 일을 하고 있어서 다행히 그 지난주죠? 지난주부터 그 이제 전매 제한하고 그 거주 제한이죠. 거주 제한 부분도 협의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네. 국토위에서.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전에도 집값 한참 올라갈 때 그 규제를 계속 했잖아요. 규제 하는 동안 계속 집값이 올라갔어요. 근데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만 집값이 떨어질 때는 규제를 푼다 해서 몇 번을 풀어야 바닥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지금 근데 그래서 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바닥은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더 이상 풀 규제가 없습니다. 그래요? 예. 네, 왜냐면 지금 대출 규제, 금융이죠. 금융쪽의 규제도 거의 다 풀어준 상태고 실제로 규제를 풀었다고 하더라도 금리가 높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접근이 어려울 따름이지 규제 정책은 거의 다 쓸 수 있는 카드는 썼다고 보입니다. 심지어 이제 3주택 이상만 지금 규제를 해놓은 상황이고 강남 3구죠. 강남 네. 3구하고 용산 정도 지금 토지거래 허가까지 네.
그 조정 대상 지역이나 이런 네. 지역들이 지금 묶여 있는 상황 빼고는 나머지 지역들 정책 규제는 다 해제해줬다고 저는 보여서 이미 정부도 집을 사라고 사실은 정책으로는 시그널을 줬다고 저는 보이고요. 근데 그래도 강남하고 용산이 풀려야 이게 찐바닥 아닌가? 강남하고 용산이 풀리면 그때부터는 쭉 가는 거죠. 그걸 무서워해서 정부도 지금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를 4월 20일로 못 풀어주는 거죠. 왜냐하면 강남 분들은 지금 이미 움직이기 시작하셨고요. 그래요. 예. 많이 움직이셨습니다. 1월 달, 지금 2월 달에 뭐 거래량에서도 많이 보이시는데 실제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미 움직이시고 계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으로 아직 부자가 될 여력이 있는 겁니까, 그러면? 저는 이제 주택시장 쪽은 이 기간이 좀 짧아졌다. 네. 짧아졌다고 하는 게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다라고 네. 표현이 되고요. 지금부터는 예전처럼 주택을 장기간 보유하고 계셔서는 부자 되기는 쉽지 않다. 이제 주식하듯이 조금 짧게 짧게 움직이셔야. 아, 그래요? 세금 각오하고? 세금 각오하고 가셔야 됩니다. 심지어 뭐 지금 방송에서도 나오시던데 2개월 사이로 사고 팔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통상은 부동산을 2년, 3년 이상 보유해야 되는 분들. 소위 주식으로 치면 단타 친다, 이거. 그렇죠. 에. 그런데 지금 이제 주식하듯이 너무 단타가 아니고, 실제로 보면 이제 부동산도 2년, 3년. 예전에 저희 어른들, 저희 부모님 세대는 10년, 20년씩 들고 계셨잖아요. 그럼요. 예. 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시면은 조금 리스크가 계속 증가되는 그런 상황이라 저는 실거주가 아니시라고 하면 그 투자 쪽에서 말씀드리면 좀 짧게 배트를 좀 짧게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왜냐하면 예전에도 부동산에 주기가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내려가면 이게 내려간 상태에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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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한 5, 6년 뭐 이렇게 다지고 길게는 거의 한 10년까지 다지고 그 다음에 다시 꿈틀대면서 올라갔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바다 무릎 밑이라고 해도 요 정도에서 사면 지리하게 한 5년에서 7년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런 마당에도 투자가 괜찮은가 싶은 거죠. 작년이죠. 작년 한참 화랑길 때 꼭지다 뭐 최고점이다 이렇게 하시면 10년 주기설을 얘기하신 분들도 네. 계시고 하셨는데 저는 사실 10년 주기설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 10년 주기설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사실 7, 80년대는 뭐 주기설을 얘기할 단계는 아니고 경제 성장기였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때는 뭘 사도 다 올랐습니다. 네, 맞아요. 거기에 이제 90년대 들어서 이제 우리 올림픽 끝나고 90년대 들어서부터 실제로 우리나라는 그 부동산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정상적으로 보면. 그리고 이제 경제 성장기 그 화랑기죠. 90년대 초 그 한참 가다가 IMF가 터져서 화랑기를 다 돌려줬죠. IMF에 돌려줬는데 그거를 뭐 10년 주기설에 맞춰서 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저는 이제 부동산 시장은 3년에서 5년 주기 짧아졌구나. 앞으로는 더 짧아질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 그리고 지역별로 또 입지별로 다 차이가 좀 있고 예를 들면 뭐 강남 불패 말씀하시기도 네. 하는데 지금 투자자분들이 사실 강남에 들어오셔서 그렇게 돈을 버실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렇죠. 네. 돈도 많이 들고. 네. 투자금이 워낙 많이 들어가고 거기서 내가 수익을 거둔다고 해도 차라리 다른 걸 해서 투자를 해서 버는 게 훨씬 더 그 투자 상품으로 보면 네. 유리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투자는 하지 말아야 되는지 뭐가 있습니까? 짚어주신다면? 저는 이제 정책 부분에서 본다 그러면 정부가 시그널을 준 게 분양권입니다. 신축 분양권 투자에 저는 좋은 시기다라고 지금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어디 가서 알아봐야 됩니까? 알아보실 데 없습니다. 저한테 오십니다. 네, 여담이고요. 네. 그 실제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언론에서 계속 요즘 나오는 게 재건축 쪽에 많이 네. 그 규제나 이런 방법에 대해서 거의 매일 모든 언론들이 뭐 신통기획 얘기하고 예, 네. 신통기획이나 뭐 그다음에 신탁 방식의 네. 재건축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거기를 하러 들어가서 보면 기간이나 이런 비용에 대해서 분명히 따져보고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그건 투자가 아니고 실거주 목적입니다. 그런데
재건축 시장 지금 음마아파트 보셔서 알지만 15년 동안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는 뭐 저 옛날부터 한다 하고 아직도 안 된 거잖아요. 네. 여의도에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그 시범 아파트도 마찬가지죠. 네, 맞아요. 70년대 지어진 건물인데 지금 40년, 50년 됐습니다. 네. 그런데도 그대로 있습니다. 재건축은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거는 투자 상품이라고 하기에는 일반인들이 접근이 가능한 좀 쉬운 주거 상품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거지 투자로 보면 매력적인 상품은 아닌 겁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렇습니다. 네. 기간에 대한 리스크도 있지만 지금부터는 정책에 대한 리스크도 많고 거기에 우리나라가 2023년, 24년 되면 서울 인구만 해도 한 500만? 네. 서울 인구 아니죠. 대한민국 인구 한 500만에서 50년 되면 1000만 가까이 줄어든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처럼 연간 30만 호, 40만 호를 지어봐야 남는 집이 저는 반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그 재건축 투자는 갈수록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오히려 그러면 주택 쪽에서 투자하신다고 그러면 정책 다 풀어준 분양권이나 입주권이나 바로 지을 수 있는 거. 바로 짓고 바로 들어가서 내가 살 수 있는 집. 들어가셔서 2, 3년 동안 네. 2년, 3년 살면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시는 투자가 현명하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재건축이나 뭐 재개발도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지금 말씀처럼 너무 기니까 관리 처분인가 앞둔 거 있잖아요. 그거만 노리시면 돼요. 근데 관리 처분인가 앞두는데 금매물 나오거든요. 아마 관심이 있으시면 그거 하시면 되고. 역시 전문가십니다. 만약에 관리 처분인가가 안 나고 계속 지지부진하고 이런 거는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되고, 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같은 하락장, 그리고 이제 횡보장, 이런 데서 부동산 투자할 때 이것만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는 팁은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정책은 꼭 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정책을 꼭 보고 가셔야 정책의 방향성을 좀 보셔야 되는데 그중에서 또 중요한 거는 정치인의 입을 보시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저희 국토부 장관님이 아직 지하실이 남아있다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네, 더 떨어진다는 얘기죠. 네.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하실이 남아있다라고 하면 그게 금융 쪽이나 여러 시스템 쪽에서 문제가 또 불거져서 나올 텐데 그냥 일반인들을 다독이는 이 부동산 투기를 하지 말라는 시그널로 저는 받아들였지 네. 실제로 지하실이 있을 거다라고 판단하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정책을 보고 이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정책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쪽이 아닌 신축이나 내가 살 집, 실거주가 가능한 그런 투자 쪽으로 좀 보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고 최근에 이제 매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역별로 좀 많이 가격이 하락한 쪽이 있는데 하반기 금리 인하 시그널이 오기 시작하면 일정 부분 또 회복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너무 조급하게 네. 매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사전에 미리 보기를 좀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중에서 부동산 투자 상품으로 적합한 아이템들, 베스트 3, 워스트 3 이렇게 골라주십시오. 이런 거였는데 예,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네. 예, 한번 추려주시죠. 지금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책적인 부분이나 현재 지금 투자하기 가장 좋은 그리고 리스크가 가장 적다고 판단되는 부동산 상품은 신축입니다. 신축. 신축이고 그다음에 분양권. 거기에 이제 건물 쪽이죠. 건물이나 뭐 꼬마 빌딩이나 비슷한 말 같은데 그 비용 차이에서 좀 나는 거고요. 그런데 그 지금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리스크가 적습니다. 아, 그래요? 현실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세계 경제 상황이나 여러 가지 지금 글로벌 상황들, 우리나라 경제 상황들 고려할 때 리스크가 가장 적은 아이템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구축보다는 아까 이제 그 말씀하셨듯이 재건축은 쌓인 리스크가 너무 많습니다. 정책 리스크부터 시작해서 기간 리스크까지 많이 있어서 그런 투자보다는 일반인들이 투자하시기에는 리스크가 좀 적은 부동산 상품으로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아까 얘기 나온 김에 한남 3구역 네. 관리 처분인가 앞두고 있는 네. 여기.
그 다음에 요 우리 가까운데 요 상암동에서 가까운데 여기 뭐지 성산시역 네? 요거 재건축.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신축 뭐가 있을까? 거기 아까 둔촌주공. 네. 요걸 할 수 있는 돈이 있어요. 네. 그럼 뭐 하는 게 좋습니까? 전 세 군데 다 안 합니다. 안 해요? 네네. 안 아, 그래요? 그 저희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한남 3구역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죠. 2018년에 투자해서 이제 가지고 계신 분이 매각을 해서 한남 5구역을 갈까요라고 말씀하셔서 그냥 계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분은 3구역 바로 되는데 계시는 게 낫지. 예. 네, 왜냐면 이제 3구역은 평수가 소형 평형입니다. 예. 네. 네, 대형 평형이 없습니다. 맞아요. 이 중소형 평형들이기 때문에 그렇고 40몇 평까지 있죠? 평까지.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대형 평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아시는 거죠. 그래서 5구역 쪽은 대부분 대형 평형입니다. 그런데 한남동의 특성이 좀 있습니다. 한남 3구역이나 5구역 이런 쪽은 대형 평형이 유리하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쪽에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자산가들이 많고 퀄리티가 다르시기 때문에 그걸 이제 알고 계셔서 갈아타시고 싶은데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계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남 3구역은 새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지금 들어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간 리스크도 있지만 거기에 분담금 리스크도 있습니다.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거기에 많은 리스크들이 계속 상존해 있습니다. 그럼 차라리 분양권을 사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성산시형 네. 최근에 이제 분담금 문제가 불거져가지고 일반 분양이나 조합원 분양가나 별 차이가 없는 거죠. 거의 분양가의 90% 정도에 이렇게 분담금이 나오는데 지금 앞으로 재건축 잔디들은 그런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져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둔촌주공은 굳이 둔촌주공을 가실 바에는 그 주변에 아까 다른 말씀드린 조금 더 상급지로 오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아까 진주크로버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뭐 입주권을 가시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하지 않을까 투자 쪽에서 보면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돈이 좀 여유가 있으면 꼬마 빌딩 같은 것도 네. 생각을 해봐라. 워스트 3는 뭘 꼽아주시겠습니까? 워스트 3는 뭐니뭐니 해도 상가죠. 아, 상가. 네, 상가가 최근에 가장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점점 더 어려워질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일부 지역들, 그 상권이 아주 좋다고 하는 강남역이나 뭐 이런 강남구에서도 보면 선릉역 상권, 그 다음에 신사동 상권. 신사동도 사실은 가로수길도 많이 공실이 있습니다. 그런 상권들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금 상가가 너무 많이 지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남, 위례, 판교 이런 데 가서 보시면 공실이 너무 많습니다. 네. 예, 지금 뭐 10년 이상, 20년 다 돼가는 그 문정동에 가든5 가서도 공실이 지금 대부분이잖아요. 상가는 아주 위험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다음에 오피스텔. 오피스텔. 예, 오피스텔은 사실은 처음에 들어갔을 때 거의 제로에서 시작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년 시간이 지날수록 감가 생각해서 내 자본이 줄고 있다라고 네. 판단하십니다. 저도 저거 한번 투자했는데 원금 못 건졌어요. 오피스텔은 시세가 오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뭘 자꾸 고쳐달라고 그래요. 거기 들어가 있는 분들. 공실도 생깁니다. 네. 네 임차인들 매번 구해야 되고. 네. 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그 다음에 이제 투자하신 게 나홀로 아파트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나홀로 아파트나 호텔 투자. 아. 호텔 분양권 투자 좀 많이 하시죠? 홈쇼핑에도 나오던데 요즘에. 그 호텔 투자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접근하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소액 투자다 보니까 일반인분들이 가끔 투자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그 투자는 말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가서 써도 된다 그러고 네. 그걸 내가 안 쓸 때는 그거를 대시를 해가지고 그 돈을 준다니까 맞습니다. 그게 그냥 듣기는 혹하더라고요.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건 일반인들이 이제 그 현혹되기 좋은 문구는 다 쓰시는 거죠. 아. 분양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호텔 투자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고 원금을 회수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아니 뭐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사실은 그냥 우리 같은 사람들은 껄껄껄이에요. 뭐냐면 그냥 이렇게 살 걸, 팔 걸 이런 껄껄껄.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사고 파는 타이밍 이건 뭐 신의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죠. 신한테 의존할 수만은 없잖아요. 그냥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자꾸 이런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나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나한테 지금 10억 있어요. 10억. 10억 감당이 돼요. 만약에. 예. 많으십니다. 우리 저 세코TV 함께 하시는 분들이 돈이 좀 있는 분들이 있어요. 10억 있어. 그럼 이걸로 사기 좋은 아파트는 어디일까? 10억을 가지고 계신데 지금 살고 계신 집이 있다. 네.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저는 지금 가서 분양권 살 것 같습니다. 분양권. 네. 입주권 사셔도 되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지어지고 있는 신축 쪽에 관련한 아파트 쪽에 투자하는 게 지금은 매력적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그 건설 업계 건축비가 몇 년 사이에 40%에서 50% 가까이 올랐습니다. 네. 그러면서 신축 아파트에 대한 그 비용 증가는 계속될 거거든요. 그만큼 또 매력도 많이 그 생기고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기존에 지어지고 있거나 올해 입주하거나 내년에 입주하는 신축 아파트들은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매력이 좀 더 그 보이시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천호역에 가서 보시면 네. 한 40층대 아파트들이 지금 열심히 짓고 있습니다. 내년에 천호역에? 입주합니다. 네. 그런 게 힐스테이트에서 짓고 있는 아파트도 있고 중흥 건설이죠. 중흥 S클래스 뭐 이런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런 분양권이나 투자하시면 투자로는 매력적이다라고 판단되고 거기가 10억으로 됩니까? 분양권인데 뭐 중도금 대출 다 나오지 않습니까? 한 10억도 안 들어가실 겁니다. 한 2, 3억만 있으셔도 들어가실 것 같은데 입주하실 때 뭐 자금이 되시면 매각하시면 되고 분양권은 들고 계신 동안에 주택수에 포함 안 되니까 대출 규제는 그 대부분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는 이자 후불제가 많거든요. 그 입주할 때 내시는 데니까 자금 여력 안 되시면 그냥 분양권 전매하시면 되고요. 지금 법이 풀어져서 그런 혜택이 있는 겁니다. 1월 3일 이전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투자 쪽에 눈을 좀 돌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1월 달하고 지금 4월 달인데 네. 상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1월 달에 지금 금매들 작년 연말 통해 가지고 나왔던 금매들이 어느 정도 소진이 돼서 한 6월쯤에 아마 또 금매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 왜 나오죠? 지금 이제 금융 쪽에 PF 부시나 이런 쪽 나오면서 그 이제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거고요. 또 하나는 입주가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서울에 입주되는 단지들이 많이 나옵니다. 동대문구, 그 다음에 그 반포죠? 네. 원베일리만 해도 하반기 입주. 그때 입주입니까? 입주입니다. 8월에 입주인데 뭐 조금 연기는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뭐 10월쯤으로 하는데 그 입주 물량이 나오면 또 한 번 흔들리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때쯤 들어가시는 것도 좋은 투자다. 시기적으로 보면 이 강남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면 주변 지역들까지 파급력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시기를 잘 잡아서 분양권 투자나 입주권 투자 하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강남에 보시면 그 하계울역이죠. 네. 예, 세택 부지 네네. 개발하신다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잖아요. 가깝죠. 예, 세택 좋죠. 일단. 예, 예. 세택 부지 개발하는데 그 맞은편, 탄천을 맞은편으로 보시면 그 아파트 단지 두 개가 있습니다. 거기가 대치 아파트죠. 그 성원 대치하고 삼익 대청 아파트라는. 아, 삼익. 예, 예 삼익 대청. 단지도 좋은데? 큽니다. 예. 근데 이제 거기는 소액으로 들어 10억 이하로 사실 수도 있어요. 9억대입니다, 지금. 그래서 거기에 원래 리모델링하고 이런 단지였어요. 이제 추진하다가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그런데 투자하시면 되죠. 예, 거기는 뭐 재건축을 하든 리모델링을 하든 강남구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데 투자하시면 소액 투자로는 뭐 매력적인 투자죠. 거기 그쪽 동네 10억 밑에짜리 집이 있어요. 있습니다. 이제 평수는 좀 소형이긴 한데, 나중에 뭐 리모델링 하거나 재건축 했을 때는 소형평형은 아니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거 10억 정도 가지고 계신 분은 조금 붙여서든 아니면 그 정도 선에서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이제는 이제 대출은 가능하니까 네, 네. 예, 그 추가로 부족하신 자금 대출 가능하니까 여력이 하고. 있으시면 뭐 그 파크리오를 말씀하셔서 잠실 쪽에서는 파크리오도 뭐 가격이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조정을 받긴 했는데 차라리 그보다는 바로 옆에 있는 진주 크로바나 미성 쪽에 분양권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미성은 단지 크죠? 예,
진주 클라버가 조금 더 큽니다. 아, 단지. 진주가 더 커요? 네, 조금 더 큽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입주권이나 입주권이 최근에 30평대가 뭐 15억, 16억으로 급매했다는 얘기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부담하는 금액은 10억 정도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투자하시는 게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판단.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5억이 있다. 그럼 5억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 어떻게 투자할까요? 비슷한 말씀을 계속 드리게 될 것 같은데 5억이면 사실 뭐 서울에서는 아파트를 매입하기는 쉽지는 않아서 네. 분양권 투자하시는 거? 그건 조금 입주권. 다른 곳으로. 네, 다른 지역들로. 네. 그렇다고 성산시흥 가시라는 말씀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재건축 단지들은 지금 이 정도 자본을 가지고 들어가시기엔 리스크가 조금 더 큽니다. 네. 그래서 신축 아파트 쪽으로. 아, 요즘 성산시흥도 거의 한 10억 가까이 할걸요? 10억 조금 넘어가는 것 같은데 지금 갑자기 그 분담금 얘기가 나오면서 또 가격이 좀 조정받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1억 가지고 뭐 할 건 없겠죠? 1억 있으면. 1억 가지고는 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경기도권 밖이나 지방으로 가셔야 되는데 저는 부산으로 가보시라고 말씀드려요. 부산이나 세종시를 한번 가보시면 아마 투자하실 만한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세종 네.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네. 부산 같은 경우는 2030년 지금 부산 박람회 개최하는 네. 것 때문에 이미 지금 고급 주택이죠. 네. 뭐 3, 40억 넘어가는 고급 주택은 서울 분들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해운대구에 그 있는. 아, 그래요? 네, 그쪽은. 아니, 우리가 강남 3구 하는데 그게 그 서초, 강남, 송파잖아요. 네. 누구는 또 서초, 강남, 용산 아니냐 이러는데 뭐가 맞는 거예요? 용산까지 해서 4구예요? 용산은 뭐. 강남이 아니고 강북이니까 강남 3구에는 들어가진 않고요. 강남 4구, 더 강동구까지 그럼 보고. 강북의 마용성은 어떻게 됩니까? 강북의 마용성 중에 저는 용산 빼고는 이제 성동구 쪽은 주택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거기는 이제 중공업 지역이 많은 지역이라 지금 이제 건물 투자 쪽을 많이 하시죠. 예, 이제 SM이나 요즘 엔터테인먼트들하고 뭐 IT 벤처밸리 만든다고 해서 그쪽이 좀 그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 투자는 지금은 조금 신중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용산은, 저는 무궁무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개발 여지가 충분하다. 갈 길이 멀다. 갈 길이 멀다. 예. 네. 더 발전한다.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을 그 상상력을 좀 발휘하셔도 될 것 같다. 그럼 지금이라도 괜찮은 거 있으면 잡아라. 없을 겁니다. 물건이 없습니다. 그래요? 네. 저 우리가 강남 3구 얘기했고 그다음에 마용성 얘기했잖아요. 여기 말고 다른 데서 기회를 잡을 만한 데 없습니까? 강남 3구 말고 제가 이제 제 그 유튜브에 매번 말씀드린 강동구 쪽이 좋습니다. 강동구 쪽은 강동구 15나 이런 데 보시면 종상향하는 지역도 많고요. 계획된 부분도 많고 기업 이전되는 계획 세우고 계신 기업들 이전한 내용도 많고 강동구 고덕동 같은 경우는 서울 시내 상권 중에 그 3대 상권입니다. 고덕동이 그래요? 매출이 그렇게 잘 나오는 지역. 그래요? 워낙 잘 나오는 지역입니다. 그 최근에 지난달인가요? 그 서울시에서 발표한 상권 매출액 중에 3위를 했을 겁니다. 거기가 그렇구나. 고덕역이. 네. 그래서 그 건물 투자하시는 분들은 거기 건물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데서 그 투자하시는 분들은 매력 있죠. 공실 없겠네. 공실이 아니고 건물이 몇 개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그 건물, 저 아파트 얘기할 때 학군을 워낙에 보니까 대치동 뭐 대표적인 거고, 목동 대표적인 거고, 또 강북 쪽으로 가면 저 중계동 또 대치 뭐 이건데 학군지로 요즘에는 마포 대흥동이 더 뜨더라고요. 오, 참. 네. 대흥동 가서 보시면 제가 이제 2년 전이죠. 2년 전쯤에 저희 투자자분들이 거기가 지금 학군이 생기기 시작합니다라고 네. 말씀드립니다. 네. 학군지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학군이 생기고 학원이 생기는 이유는 소득하고도 상관이 있는 거고 거기에 이제 주변에 입주해서 사는 생활 수준하고도 상관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용성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마포구 쪽에 새 아파트들이 입주하면서 공덕동 주변까지 포함해서 그 평균 소득이 네. 기본적으로 1억대 되시는 분들이 맞아요. 많아지신 거죠.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아요. 네, 많아지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녀 교육에 대한 그 열정도 많아지셨겠죠. 그리고 이제 대흥동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학생 수도 많아지지만
선생님 수요가 원활합니다. 네. 그 배우에 이화여대나 뭐 서강대, 연세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 맞아요. 심지어 고대까지. 가깝죠. 네. 강남은 대치동 쪽인데 이제 뭐 강북에서 나오시는 서울대나 이쪽에서 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 대흥동 쪽에 연대나 뭐 이런 고대도 강북 쪽이니까 이대 이쪽에서 그 선생님들 수요가 원활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흥동 같은 경우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공덕역에서 저 대흥역까지 쭉 가서 보시면 신촌 넘어오기 전 이전까지 학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쪽 투자는 저는 유망하다고 봅니다. 거기 학원 주변 아파트 대단지 하나 있어요. 네. 그 태형 아파트인가? 네. 거기 올랐어요. 떨어지다가 또 오르더라고요. 태형 아파트도 있고 자이도 있고요. 자이는 더 비싸다. 네. 그쪽에 지금 아파트,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조금 이제 신중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게 학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르진 않습니다. 학군이 좋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마포 쪽은 기존에 이제 그, 물론 학군이 좋아지겠죠. 왜냐하면 주변 사시는 분들이 그 교육을 하시니까. 거기 들어가 있는 애들이 공부 잘하면 그 학교가 또 그렇죠. 올라가는 거예요. 네. 학군이 이제 좋아지 강남이 그래서 학군이 좋은 거죠. 맞습니다. 뭐. 네. 그래서 그, 비교를 하면 강동이 그렇습니다. 네. 강동이. 왜냐하면 고덕동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덕동이 한영예고, 한영고 아, 그렇죠. 다 있습니다. 명일여고 네, 이런 명문학군들이 거기 다 그렇구나.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학군이 있는 거기 사는 친구들이 공부를 잘하니까 그 학교가 좋아지는 이게 그 학교가 좋아서 얘네가 가느냐 맞습니다. 얘네 좋은 애들이 가니까 학교가 좋아지느냐 저는 후자라고 봐요. 맞습니다. 예, 그냥 몰리는 거거든. 어쩔 수 없이 그 예. 소득하고 직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거주 측면에서 이제 포지션을 한번 잡아보면 상급지 입성을 꿈꾸는 1주택자다. 이러면은 이제 내가 살던 곳에서 조금 더 상급지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재작년보단 확실히 생긴 거잖아요. 그죠? 네. 예. 지금이 어찌 보면 향후 5년 내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 아닐까라고 이제 저희도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이제 내가 살고 있는 입지에서 상급지와의 갭이 가장 적은 시즌입니다. 네. 지금 시기가. 그래서 예를 들면 원래 그 작년에 한참 오르던 때 10억 정도 갭이 벌어졌었는데 지금은 한 5, 6억 대 정도 벌어졌다. 그럼 지금 과감히 용기를 내셔야 되는 타이밍이죠. 그럼 무주택자면? 무주택자면은 저는 용기를 많이 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많이 내봐라. 왜냐하면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청약도 도전해보시겠지만, 청약만 기대하기에는 점점 더 어려워지죠. 엊그저께 이제 저희 그 정책도 발표된 거 있잖아요. 가점제를 늘리겠다. 청년들 그 청약계를 늘리겠다. 그래서 가점제를 늘리면서, 그러니까 추첨제를 늘린 거죠. 네네. 추첨제를 늘리면서 가점제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제 기사 보니까 40, 50대 오히려. 점수 쌓아놨던 분들은 지금 네, 또 화나는 그분들은 화가 난다는 네. 상황 기사도 이제 네. 나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이제 현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그 내 집 마련하려고 준비를 하셨던 분들한테 기회가 많이 이제 줄어든 거죠. 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그냥 그 분양권 사셔서라도 지금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지방 말씀도 해줬는데 세종이나 부산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다 이러셨는데 그 지방 얘기해 주실 때는 그 두 지역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방은 저는 사실 추천을 잘 안 드리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지방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 부산 같은 경우도 인구 유출이 상당히 많은 시세가 빠르고 지방 쪽은 산업도시 쪽을 가시라고 말씀드려요. 산업도시라고 하는 게 천안이나 창원, 거제, 울산 이런 산업도시들은 배후가 탄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흔들리지는 않으니까. 창원 같은 경우는 사실 조선업이 좀 흔들리고 자동차 산업이나 이쪽이 좀 어려워지면서 흔들렸다가 많이 빠졌죠. 5, 60% 이상 빠졌다가 지금 회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런 쪽에서는 투자 쪽은 기회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 투자 관점에서 염두에 둬야 될 건 뭐가 있어요? 아파트 투자는 지금부터는 10년 이상, 특히 15년 이상 된 아파트 투자는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이제 재건축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재건축
할 때 그 기간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건축비 상승이나 이런 부분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공급은 계속되고 있는데 쓸 사람이 계속 부족해지는 거거든요. 인구가 주는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이 2030년 넘어가고 40년이 되면 더 심화될 거거든요. 그래서 10년 이상 아파트, 15년 이상 된 아파트에 내가 투자할 때는 조금 더 신중해져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약간 어정쩡한 아파트인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재건축이 되는 것도 아니고 리모델링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가지고 이건 뭐 해야 되나 하는 아파트. 그런 건 조금 위치만 보고 들어가시는 아파트도 있어요. 네, 네. 그건 이제 투자라기보다는 실거주 목적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아파트를 투자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신중하게 네. 좀 들어가실 필요가 있어요. 아니 그래도 역세권에 괜찮은데 한 20년 정도 된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내가 저 집이 한 채 있는데 투자 목적으로 해놓으면 월세 같은 거는 잘 나가잖아요. 월세 받으셔서 이자 못 내시잖아요. 아 그렇게 되나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주택 투자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뒤에 가서 말씀드렸지만 건물 투자하고는 다르게 주택은 전세가 대비 월세가 나오는 겁니다. 그 아, 전세가 그렇죠. 예, 전세가 대비 월세를 네, 산정하는 거기 때문에 전세가가 보통 5, 60%잖아요. 맞아요. 맞아. 매매가 대비. 네. 그러면 40%는 내가 부담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 이자 부담. 네. 그래서 절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는 아, 아닙니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건물에 투자하면 어떨까? 이런 차원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에 투자하면 이런 점이 좋다. 어떤 게 있습니까? 건물 투자할 때 가장 좋은 거. 정책 리스크가 없습니다. 아, 그 이건 안 건드리는구나. 못 건드리는 거죠. 못 건드리는 게 왜냐하면 대부분 우리나라 지금 현재 건물 투자의 그 법규나 이런 부분은 상업용 부동산이라고 판단하고 네. 있지 않습니까? 네. 대부분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 건물은 법인들 사업을 위하거나 뭔가 부가가치를 그렇죠. 만들었는데 네. 사용한 개념이었거든요. 이제 부동산 투자가 아니고 그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부동산 자산이라고 판단해서 규제가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그 문재인 정부 당시에 그 많은 대출 규제도 유일하게 비껴나간 부동산 상품이죠. 네. 실제로 이 정책 규제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그 레버리지가 자유롭다. 레버리지가 실제로 뭐 활용하신다고 하시면 그 잠자고 있는 자산 부동산 자산까지도 활용하신다 그러면 80%까지도 가능하고 심지어 뭐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그 법인들이 투자하시는 경우는 90%도 가능하니까. 그리고 100억짜리 건물이면 20억 있으면 할 수 있다. 한 10억, 20억이면 사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건물, 빌딩 주 이러면 신의 영역처럼 여겨지거든요, 사실. 야, 그렇게 돈이 많아? 바로 이렇게 되는 건데. 일반적으로 실제로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이제 소액 투자하시는 분들, 특히 요즘 최근에 몇 년 사이에 꼬마 빌딩 열풍이 예. 있으셨잖아요. 그 저희들 이렇게 보시면 꼬마 빌딩 투자하시는 분들은 한 10억, 15억? 이 정도 가지고 투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빚이 엄청날 텐데. 그게 주택하고 아까 다른 부분이 이제 있다라고 하는 게 상업용 부동산은 매매가 대비 수익률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100억 주고 사셔서 수익률을 3%, 4%를 보고 사시거든요. 거기에 내 돈이 10%든지 20% 들어가면 실질 수익률은 4%, 5% 다시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금리만 빼고 나도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수익 구조가 매매가 기준으로 돼 있고 주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세가 기준으로 월세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아, 집이 30억이라도 전세가가 10억이면 그 전세가 10억에 대한 월세인 거지 그렇죠. 30억에 대한 월세가 아닌데 맞습니다. 건물은 100억이면 내 돈 20억이 들어갔어. 그러면 오히려 그것까지도 레버리지처럼 되는 거고 그 이자를 받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전체 액수에 대한 이자를 받기 때문에 맞습니다. 무슨 3%를 받거나 이래도 그 주택 월세 한 4.5%, 5% 받는 것보다 이익이다? 맞습니다. 아 그렇게 되는군요. 그럼 건물주가 되려면 최소한의 자본은 얼마면 되겠습니까? 아, 정말 많은 질문들을,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게. 네. 실제로, 뭐, 5억만 있어도 투자하실 수 있는 건물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내가 10억이 있어도 똑같이 이분은 50억짜리를 사실 수가 있고, 네. 어떤 분은 10억 가지고도 7, 80억을 사실 수가 있어요. 아. 그게 이제 자산 현황도 아. 좀 다르고,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운용할 수 있는 그 현금 여력이나 내 소득이나 이런 부분도 이제 다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은. 건물 쪽. 그러면 우리가 1, 2부로 다시 잠깐만 돌아가서 거기서 내 집이 있는데 지금 현재 10억 자산가예요. 그럼 그 10억을 가지고 분양권을 사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건물을 한번 건드려보는 게 낫습니까? 당연히 건물 사셔야죠. 아, 그렇습니다. 아니, 저라면 건물 삽니다. 아. 그런데 일반인 분들은 쉽지 않습니다. 무서워요. 일단. 예, 왜냐면 그 거기서 잘못되면 내 전 재산을 날릴 수 있을 거다라는 그 걱정을 하시면서 들어오시기 때문에 쉽지는 않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 투자자분들 중에는 이제 조금 젊으신 분들인데 내가 살던 아파트를 과감히 처분하고 처분까지 하고 나는 월세로 가서 그 나머지 돈을 가지고 건물을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은 다 그냥 일반 셀러리맨입니다. 부부가. 그러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건물 건드려 볼 때 일단 입지 잘 모르고 그다음에 리스크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이 공실 리스크도 있고 그다음에 세입자 관리. 이게 세입자 중에도 참 찔긴 사람들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실제로 이제 건물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면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요. 지금부터 공부하셔서 6개월 내에는 안 사드립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준비되어 있지 않는 건물주들이죠. 준비되어 있지 않는 건물주들은 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제가 원망을 소리를 한 1년은 들어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예. 네. 왜냐하면 건물의 그 임차인 리스크죠. 네. 거기에다 건물 리스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도 셀 수 있고 오래된 건물. 예, 오래된 건물은 물도 셀 수 있고 하수도 물이 또 안 나가서 뭐 막힐 수도 있고 전기도 끊기고 수도도 끊길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거기에 뭐 건물에 보면 노후돼서 뭐 비도 샌다고 하고 또 어떤 데는 또 뭐 그 뭐 페인트 칠해달라 천정이 무너졌다 뭐 별 얘기가 다 나오잖아요. 그런 리스크들이 아주 많죠. 많다 보니까 그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충분히 건물은 부동산에서 보면 그 최상위 신의 영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빌딩이실지 모르는데 신의 영역인데 정말 건물까지도 보셔야 되고 중요한 거는 자산 관리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임차인 관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공실 관리죠. 그런 관리도 준비를 하셨거나 이게 좀 스터디가 좀 돼야 그게 가능하시지 일반인분들이 나는 아파트에 살다가 갑자기 돈 많이 번다고 하니까 빌딩 살래 이러셔가지고는 쉽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빌딩의 입지는 뭘 봐야 돼요? 빌딩의 입지는 참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아파트는 역세권이라든지 아니 학원이라든지 자기가 보는 기준이 있는데 맞습니다. 빌딩은 무조건 상권 지역이어야 되는지 그런 걸 잘 봐요. 빌딩은 상권이 아니고요. 수요를 보셔야 됩니다. 그 상권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다양하지 않습니까? 오피스 상권도 있고 테란노는 오피스 상권입니다. 네. 근생 상권이 아니고 그런데 테란노 이면으로 가면 근생 상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같은 근생 상권이라도 권리금이 있는 또 상권이 있어요. 일반 그 상점이죠. 소매업 하시는 분들은 이제 권리금이 있는 상권인데 신사동에 가서 보시면 가로수길은 병원 상권입니다. 거기는 그래, 병원 많아요. 예, 병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병원이라고 보기에는 맨 성형외과, 피부과, 뭐 안과, 치과 뭐 이런 것들. 그런데 거기는 또 다른 상권이에요. 근데 거기는 권리금이 있는 상권은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차이도 있어서 강남역에 오시면 또 다르죠. 거긴 또 뭐 유흥가도 있고 뭐 일반 상권도 있는데 거긴 그 뭐 보시면 알겠지만 강남역에 매출액이 상위 안에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대기업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이제 플래그샵이라고 표현하죠. 그런 상권도 있어서 상권의 특성에 맞게 내가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투자하냐에 따라서 그거는 좀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건물 투자하기 좋은 지역은 어디입니까? 역시 강남입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강남에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강남에서 잘 움직이질 않으시려고 하시는 거죠. 근데 그런 성향이 좀 강하신데 실제로 투자를 하신 분들 중에 수익을 잘 내시는 분들은 꼭 강남에서 수익 내신 건 아닙니다. 최근에 지금 한 3년 동안 많이 올라서 강남도 많이 올랐으니까 그런데 투자 금액 대비 수익을 잘 내시는 분들은 꼭 강남 아니어도 입지가 좋은 지역들
예를 들면 그 신림동, 뭐 강동구 쪽, 그 다음에 은평구 쪽 이런 쪽도 수익을 많이 내셨어요. 실제로 그런 지역도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고 최근에 이제 영등포 이런 상권 좋은 지역들은 뭐 보시면 훨씬 강남보다 수익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전에는 이거는 꼬마 빌딩 차원은 아닌데 건물의 1층에 무조건 은행 들어오면 대박이다 이랬는데 요즘에 이제 스벅 들어오면 대박이다.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1층에 약국, 2, 3층에 병원 이게 또 최고던데요. 메디컬 센터가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메디컬 센터는 임대료가 비쌉니다. 임대료가 비싸고 이제 임차인의 성향으로 보면 아주 안정적으로 판단을 하시죠. 그것 때문에 임차인 리스크라고 그러죠. 그런 리스크가 좀 적어서 선호하시는 거지 수익률이 뭐 특별히 높다 낮다 이러지는 않고요. 상대적으로 또 병원 같은 경우는 새 건물 같은 경우에 새 건물에 대한 임대료가 높아도 그건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는데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포인트가 은행이 들어가면 일단 검증됐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셨던 듯이 은행은 아무데나 들어가진 않거든요. 아무데나 안 가죠. 네. 네. 왜냐하면 그쪽은 이미 건물의 가치나 입지나 뭐 유동인구나 상권이나 다 보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은행이 들어가 있는 건물을 매입하신다 그러면 한 30%에서 50% 정도는 위험 해치를 했다라고 판단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엔 스벅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스벅은 왜냐면 임대료 리스크가 있어요. 아, 그렇지. 예. 네, 왜냐면 뭐 수수료 매출에 매장이니까. 따라서. 네. 수수료 매장이다 보니까 그 임대료 매출, 그 뭐 가시성이나 뭐 상품성은 뛰어나죠. 그러나 실제로 이제 좀 깊이 들어가 보면 수익률에서는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뭐. 제가 그 이제 취미처럼 다니는 게 이제 임장입니다. 네. 임장이어서 이제 주말에 보통 저희 직원들하고도 이제 임장을 좀 다니고 하는데 서울 시내 뭐 한 하루에 한 15km, 20km 정도 이제 점심 먹으면서 운동 저절로 되시네. 네, 그 별도 운동을 안 하죠. 근데 이제 임장 다녔던 거 하고 저희 이제 비즈니스 하는데 필요한 그런 내용이어서 입지를 좀 꼼꼼하게 좀 분석해서. 이 여러분들과 좀 공유하고 싶어서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퍼펙트 입지라고 서울 시내 이제 건물 투자하시거나 이제 상업용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입지 선택하시는데 네, 많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번에 어제 나왔습니다. 어제. 아, 어제 나왔어요. 이거 완전히 따끈따끈한 네. 거예요. 네. 두 번째 책인데 매년 저도 이제 공부를 하는 차원에서도 네. 정리도 할 겸 그래서 네. 이렇게 책을 좀 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또 올해는 이 책을 좀 냈고 네. 내년에는 또 무슨 책을 낼지는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네. 이 책에 그 내용이 있겠습니다만은 맛보기로 임장할 때 막연하게 가서 그냥 보는 거는 아무 의미 없잖아요. 맞습니다. 뭘 가서 보는 거예요? 그 버스 정류장을 좀 보시라고 그러고요. 임장하러 가실 때 이제 버스 정류장도 좀 보시고 1층하고 2층 건물에 들은 입점돼 있는 그 임차인들 상권을 좀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뭐 강남역에 가서 보시면 아침 상권하고 저녁 상권, 점심 상권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 상권이 다른데 가서 보시면 들어와 있는 도로 맞은편하고 입점 업체가 달라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러 다니시는 게 재밌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도 써져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실제로 가서 보시면 이제 내가 몸소 체험해야 되는 거지만 건물을 보러 가실 때는 평일, 낮, 저녁, 주말에도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가서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한번 가서 말면 안 되는구나. 기본 한 다섯 번은 가서 보셔야 됩니다. 예. 그 정도 보셔야 그것도 때가 다르게 예. 가서 보셔야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수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도 투자에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